자, 그럼 어디 아까 큰 소리 친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저는 일단 무조건 저렴하고 그리고 일단 무조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. 중요한 건 이제 연어 캔을 이용한다라는 거. 원래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생소하잖아요. 좀 뒤늦게 들어왔죠, 이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참치 캔은 되게 많은데 연어 캔이 별로 없잖아요. 일단은 마요네즈. 기본적인 게 마요네즈 소스가 들어가야 돼요. 아, 소금 후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마요네즈가 있으면 소금 후추를 했을 때 잘 섞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. 그럴 거 아니에요.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.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, 사실은. 이쪽에 사이비 같아. 소금을 이렇게. 아, 노른자만 넣는 거예요? 노른자만 넣습니다. 아. 여기는 그냥 이채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. 이쪽은. 반쪽에는 초고추장을 오! 섞어줍니다. 피클을 좀 넣어주면 사실 있으면 된다. 없어도 그만이에요. 아니, 피클이 아니라 이거는 멀리시 아니에요? 네? 멀리시. 멀리시가 뭐예요? 이거 좀 단짝지근한 거. 근데 이것도 피클 썰어놓은 거 아니에요? 종류예요, 종류. 피클 다 썼는데 좀 단맛이 좀 진한. 좀... 근데 피클 다진 거 피클도 그 뭐 걸캔이 있고 그냥 딜이 있고 멀리시... 재밌다! 무슨 얘기야? 조금만 할게요. 조금만. 한쪽에만 넣고